정치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하고 국민이 정치에 기댈 희망이 없다면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까? 국감 내내 고성과 정쟁이 난무했지만 그 속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지금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개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빌려 개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브로커 한 사람에게 휘둘려 정치가 길을 잃고 그가 내뱉은 말의 조각들을 붙잡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물가 때문에, 이자 때문에, 전기요금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에게 어디서 누가 녹음한지도 모르는 녹취록만 틀어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것만 있으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으로부터 누군가를 지켜내야 한다고 싸우는 동안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국민이 아니라 자기 진영과 자기 사람들만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정치를 걱정하는데 정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정작 정치는 변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위기는 변화의 기회입니다. 변한다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 더 큰 기회의 한 페이지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민심입니다. 눈과 귀를 국민에게 돌릴 때 길이 보일 것입니다. 국민을 지키면 국민이 지켜줄 것입니다. 바람을 이기는 방법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민심의 역풍을 이기는 방법은 국민께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따를 때입니다. 이상입니다.